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띠에 들어갈게요. 개띠 편입니다. 네. 개띠는 좀 사교적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좀 탁월한 능력이 있죠. 네. 그리고 좀 본인 자체에 배려심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개 중에는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배려심도 많고 또 헌신적이기도 하고 또 끈기도 있고 또 좀 관대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 개띠분들을 보면 지략이 좀 풍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지혜도 그리고 전략도 있다. 책임감도 있으면서 좀 품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생각이 깊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우쭐하고 막 이렇게 좀 내가 낸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겸손하기도 하고 좀 솔직하고 좀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열정적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좀 단점을 얘기하자면 고집이 좀 세죠. 개띠분들이 네. 좀 냉소적이기도 하고 좀 경계심이 좀 많은 성격이기도 해요. 네. 좀 예술가적 기질이 강하죠. 개띠들이 보면. 그리고 좀 주관이 또렷하기도 하고. 네. 이제 잘 맞는 띠를 볼게요. 잘 맞는 띠는 토끼띠, 말띠, 범띠. 자, 범띠를 먼저 보면 좀 범띠는 좀 감정적이기도 하고 좀 충동적이기도 하죠. 일을 네. 좀 잘 벌리는 좀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개의 현실적인 충고와 또 이제 조언이 호랑이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준다 그래요. 네. 개가 보면 굉장히 좀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또 그 반대로 호랑이의 추진력과 또 냉철한 조언이 또 개한테는 또 굉장히 또 잘 부합이 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훌륭한 파트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끼띠를 볼게요. 상상력이 풍부하죠, 토끼가. 그리고 또 사교적이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랜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말띠. 말띠는 이제 순하고 착한 개띠와 또 말띠의 또 신중함과 그리고 또 근면 성실한 면이 잘 맞다고 그러네요. 네.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또 서로의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또 서로가 또 잘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은 뭐 의사소통 또한 좀 워낙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사업 파트너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네. 또 이제 뭐 부부 결혼도 괜찮겠죠. 자, 계속해서 안 맞는 띠를 볼게요. 개띠와 안 맞는 띠, 용띠와 뱀띠, 그리고 양띠, 소띠. 먼저 용띠를 보면 용띠와 개띠는 서로 상충이 드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용띠를 먼저 보면 누구에게나 지기를 좀 싫어하는 성향이죠. 성취욕도 많고 성부욕도 좀 강한 편이고. 네. 그리고 반면에 개띠는 좀 현실적이고 좀 합리적인 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띠가 만나면 성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서로의 좀 의견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자주 좀 다투기도 하고. 네. 왜 옛말에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용이 이제 여주를 탁 물고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걔가 멍멍멍 짖어버리잖아, 그죠? 네. 이쁘게 멍멍 짖는 게 아니고 와 짖어버리면 용이 깜짝 놀래가지고 성찬할 기회를 놓친대요. 여주를 탁 떨어뜨리나요? 놀라서. 그래서 됐겠죠? 네. 근데 여주를 떨어뜨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성찬할 시간을 딱 놓쳐버리면 네. 얼마만에 오는 기회인데, 그죠? 네. 그만큼 앙숙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용이 이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한번 꽉 쳐버리면 네. 개들이 이제 혼기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대요. 네. 그만큼 이 두 사람 관계는 옛말에 내려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앙숙이라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뱀띠를 볼게요. 뱀띠는 이제 개띠와 원진 관계예요. 네. 먼저 남자 뱀띠와 여자 개띠를 볼게요. 남자 뱀, 여자 개입니다. 네. 주기보다는 서로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관계래요. 아. 주는 것도 있으면서 받아야지 무조건 받기만 원한다면 그 관계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받는 나는 좋지만 주는 나는 화가 난단 말이야. 네. 그쵸? 좋을 때는 좀 주는 것도 막 주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연인 관계에서는 좀 장애가 많고 또 득보다는 해가 많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여자 뱀띠 그리고 남자 개띠 네. 백년해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궁합이긴 한데 네. 이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뭐 재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거 말고 아주 멀리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역효과를 봐가지고 또 이제 크게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주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띠와 돼지띠 관계를 좀 또 볼게요. 네. 서로 주도권 싸움은 별로 없어요. 개하고 돼지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서로를 완벽하게 뭐 이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제 여자 개띠와 남자 돼지들 보면 여자 개, 남자 돼지입니다. 네. 부부 간의 정이 좀 깊어요. 네. 재물도 잘 모이긴 하는데 이제 좀 남편이 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고 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 돼지, 남자 개. 네. 여자 돼지, 남자 개. 네. 경제적 어려움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가정에 굉장히 정이 넘치는 그런 모범적인 궁합이라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부 대개월 피해가야 될 띠입니다. 개띠 남자 12월생 여자를 피하라. 네. 흉하다라고 나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